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팬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드디어 오늘 이곳 서울운동장에서 해태 타이거스가 입장합니다. 호랑이의 그 마스코트가 나왔네요. 타이거스는 오늘 대구 경기에서 김봉현 선수가 3점 홈런 두 개를 날리는 등 드디어 타이거스가 연속해서 네 게임을 이김으로써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. 딴 구단에 비해서 우리 해태 야구 팬들 어디 가도 열광적이라는 것. 공격 때문에 여기서 일단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급선무입니다. 큽니다. 쭉 봤습니다. 끝까지 갑니다. 2루타 김정모의 장타. 2-3 이로써 타이거즈는 지난 86년 한국 제주 우승 이래 3년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세우면서 통산 네 번째 프로야구 정상에 올랐습니다. 그냥 물론 마음은 해태고요. 예상도 해태로 하고 있어요. 해태요. 빙그레요. 분명히 아웃 카운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야, 좀 안 들어! 후원. 승리! 경기 끝났습니다. 결국 해태 타이거즈가 아, 우승이 진짜 기쁘요. 저는 뭐 그 상에 연연하지 않았고 해태는 오늘도 끈질긴 면을 보이며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. 일곱 번째 우승입니다. 해태 타이거스가 이로써 해태는 통산 아홉 번째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. 감독님, 코치 스태프, 뭐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런 경기가 나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해태가 없는 광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? 없습니다.